I play back when it's over. The back when it's over. Back when it's over. I want back when it's back when it's over. The way it's over. 아주 오랜만에 들고 온 저의 페이보릿 영상인데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 하실만한 제 방에서 촬영 중인데 사실 이번 주가 정말 정말 최종 파이널로 제가 이 집에서 영상을 찍는 날이 될 것 같고 이제 저는 이번 주에 신혼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사실 그래서 기분이 조금 이상하고 약간 싱숭생숭한데 그래도 페이보릿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라서 오늘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여러분들께 영업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뭐 뷰티, 패션, 그냥 라이프스타일까지 알짜배기들만 모아둔 8가지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요거. 제가 요즘 진짜 애용하고 있는 라운드랩의 약콩 영양 토너인데요. 사실 쓰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브랜드 측에서 보내주셔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 사실 요즘 급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아니 가을이 진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너무 훅 날씨가 변하다 보니까 좀 얼굴에 건조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꼭 그럴 때면 조금은 제형이 무거운 그런 토너를 한 2스킨? 3스킨 정도 레이어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게 제형이 보면 제가 한때 진짜 잘 썼던 라네즈의 그 크림 스킨 있거든요. 그것만큼 제형이 꾸덕하진 않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흘러내려요. 이렇게 흘러내리지만 일반 물 토너보다는 조금 더 리치한 느낌? 세라마이드 성분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스킨에 딱 하고 나면 굉장히 피부가 부들부들? 이 표면이 되게 매끄러워져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한 지 한 2주밖에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꽤나 양이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나는 두 번 다 깔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솜에 적셔서 토너팩 해주시는 거 다들 아시죠? 저처럼 건성 분들 중에 난 요즘 좀 속건조가 잘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 드디어 갖게 된 르라보의 베르가못 22인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작년부터 드릉드릉 앓고 있었는데 제 남자친구가 제가 이거 엄청 사고 싶어 했던 걸 알거든요. 그래서 깜짝 선물로 줘가지고 너무너무 받았을 때 행복했잖아요. 아무튼 제가 베르가못 향을 원래도 좋아하고 이제 몽독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워낙 좀 풀향, 이런 시트러스 향, 약간 자연적인 강하지 않은 향을 좋아하는데 얘가 완전 제 취향을 저격했던 그런 향이거든요. 우선 처음에 이렇게 맡았을 때는 그런 상큼한 시트러스 계열의 오렌지 껍질 향이 나는데 이게 탑노트가 베르가못이랑 뭐 오렌지도 있는데 이제 베티버가 약간 눌러주고 베이스는 또 엠버랑 바닐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향수 뿌린 다음에 몇 시간 지나면 상큼한 향보다는 약간 눌러주는 그런 부드럽고 잔잔한 향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된 향은 좀 시트러스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약간 무게감이 있는 좀 외로운 상큼한 향?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저는 워낙에 이런 향이 제 취향이라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뿌리긴 하는데 굳이 계절별로 나누시는 분들께는 봄, 여름, 뭐 가을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는 약간 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이 향을 알게 된 그 경로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작년에 저랑 제 친구, 제 친구의 남자친구 이렇게 셋이서 만났는데 그 남자친구분이 뿌리고 나온 향수가 너무 제 취향인 거예요. 저 향 제 취향이 그냥 무조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요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이게 그 남자들한테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향인데 제가 뿌려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아주 강한 중성적인 향은 사실 제 취향은 아닌데 요 정도의 가벼운 중성적인 느낌을 너무 좋아해서 진짜 남녀노소? 노소? 빼자. 남녀. 정말 다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향입니다. 그리고 가을 하면 빠질 수 없는 립 제품. 이거는 맥의 디보티드 투 칠리 파우더 키스의 리퀴드 라인이에요. 사실 가을은 뭐 무조건이고요. 가을 아니더라도 약간 칠리가 땡긴다 하면 저는 이 컬러를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거 디보티드 투 칠리 말고 그냥 칠리도 있어요. 그 립스틱. 총알 립스틱도 있는데 그건 사실 제가 여쿨라라서 여름쿨 라이트라서 그런진 몰라도 약간 조금 더 딥한 느낌? 그래서 데일리 칠리 컬러로는 얘가 저한테는 완전 짱이더라고요.
사실 어플리케이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예요. 너무 양 조절이 힘들고 사실 얘가 이만큼 정말 콩알만큼만 발라도 발색이 굉장히 진한 편이라서 진짜 조금씩 조금씩 소량만 발라줘야 되거든요. 컬러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저는 가을에 이 컬러는 진짜 머스트해브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딥한 느낌의 칠리보다는 조금 데일리하게 바르고 다닐 수 있는 가을 느낌의 컬러를 찾고 계시는 분들께는 디버티드 칠리가 완전 추천합니다. 여러분, 다음은 헤어플러스 단백질 본드 워터 에센스라는 제품이거든요. 이거 미쳤어요. 이거 진짜 제가 해그리드 머리의 진짜 대표 주자인데 저는 트리트먼트를 하든 뭐 집에서 얼마나 이렇게 홈케어로 이렇게 헤어를 가꾸든 머리를 이렇게 말리고 나면 무조건 이만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헤어 에센스, 어떤 헤어 앰플을 써도 그 부시시한 게 한 30%? 40% 정도 다운되면 정말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가 잘 안 가라앉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고데기를 해주고 항상 머리 뭔가 이렇게 드라이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니는 꿈나나 소희 실장님이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쓰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 쓰는 방법도 정말 간편하게 그냥 머리 감고 나와서 젖은 모발에다가 저는 한 여기 5번, 여기 5번 이렇게 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말리고 좀 부시시하다 싶으면 두세 번 더 뿌리고 그럼 머리가 정말 70%는 가라앉아요. 촥 하고. 사실 저는 건조하고 부시시하기 때문에 보통 머리를 밤에 감고 자요. 그래야지 자는 동안 머리에 살짝 기름도 나오고 이렇게 눌리면서 차분해지거든요. 근데 전 그래도 머리가 항상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래야지 정상인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까지는 손도 안 댔어요. 저 끝에만 살짝 이렇게 고데기 해준 거거든요. 영상 찍는다고.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손을 하나도 안 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번만 얘 뿌리고 이렇게 빗질 한 다음에 자보세요. 진짜 평소랑 아마 다른 걸 느끼실 겁니다. 또 엄청난 애가 나왔는데 따단! 아모레퍼시픽에서 나온 바이탈 뷰티 슈퍼 콜라겐 에센스. 요거는 최근에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마시는 콜라겐 그런 거 1도 안 믿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들고 나왔다는 건 그만큼 진짜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갖고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병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한 통 마시고 자는 건데 젤라님이 이거를 공구를 하시길래 제가 몇 개를 샀지? 세 박스를 주문을 했어요.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얘를 알게 된 게 저희 친언니, 제 영상에서 친언니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제 언니도 저랑 똑같이 이런 거 안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언니가 먼저 이게 너무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반신반의하면서 아 반신반의도 아니야. 안 믿으면서 아 말도 안 돼. 뭐 그것 때문에 피부가 어떻게 좋아져? 라고 했는데 언니가 진짜 한 번만 사보라고 그래서 샀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하나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이런 먹는 이너 뷰티 제품들은 더 심하게 사바사 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하면 100% 좋아진다고 장담은 할 수가 없어요. 장담하고 싶지만 저랑 다른 피부 타입은 또 다르게 느낄 수 있으니까 우선 제가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느꼈던 건 피부가 진짜 좀 탱탱해졌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약간 여기 나비존에 요즘 모공이 잘 보이는 게 저만의 약간의 스트레스였는데 제가 또 뷰티 유튜버라서 기록을 해놨거든요. 이때 사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부가 너무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찍어둔 게 있는데 이때 좀 심각하지만 한번 띄워볼게요. 그리고 지금의 피부 상태도 띄워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 결이 너무 좋아지고 매끈해지니까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모공이 약간 차올랐다라는 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부가 약간 탱탱해지니까 뭔가 기분 탓인가 이것도? 아무튼 제가 느꼈을 때는 여기에 있던 제가 가만히 있어도 있었던 생활 주름인데 약간의 잔주름인데? 여기 다크서클 밑에 쪽? 이런 게 정말 많이 좋아진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거울을 보면 옛날에는 아, 피부가 이렇게 푸석푸석하지 요즘? 왜 이렇게 얘가 건조하고 뭔가 이렇게 매가리가 없지라고 느꼈는데 요즘에는 생얼을 봐도 나 피부 정말 많이 튼튼해졌다. 좀 건강해졌다라는 거를 제가 스스로 느끼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효과가 꽤나 있던 제품이라서 좋은 거 공유하고 싶어서 드리고 온 제품입니다. 이제 뷰티는 끝났고요. 이제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을 보여드릴 텐데 컵 더퀸 제가 최근에 또 빠진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나이트 프루티의 컵인데요. 얘가 자세히 보면 여기가 조개 모양이에요. 아무튼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체가 약간 조개처럼 아주 귀엽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나이트 프루티 자체가 다 핸드메이드고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디자인들 정말 소장가치 100%인 그런 컵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컵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브랜드는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브랜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무난한 제품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디자인을 저는 선택했는데 왜냐면 다른 거는 정말 알록달록 컬러도 굉장히 볼드하고 다른 컵들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패턴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뭔가 점박이가 자유자재로 찍혀있는 이런 느낌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여기 사이가 조금 좁아서 사실 이렇게 잡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으면 또 손목이 많이 꺾이고 그래서 되게 뭐 편한 그립감은 아니지만 입술에 닿는 이 촉감은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여기에다가 커피 마시고 차 마시면 그냥 기분 좋거든요. 그냥 있는 것만 봐도 즐거워. 사실 이 쉘컵 라인 말고 볼 라인이 있거든요. 사실 그 볼 라인은 이렇게 손잡이가 없고 완전 오브제 역할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컵으로 말고 그냥 뭔가를 담아두는 용도로 사용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도 너무나 예쁜 어디다 올려놔도 정말 독특한 그런 존재감이 있는 애들이라서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 너무 예뻐가지고 아끼면서 예쁘게 예쁘게 잘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니노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한 제품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런 털 모자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제가 워낙에 모자를 자주 쓰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 번거지 형태의 모자를 정말 애용하는데 이제 사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이런 털 느낌의 모자들을 슬슬 꺼낼 때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보통 밝은 컬러의 모자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이런 블랙 컬러의 모자를 구매를 했어요. 모자 형태가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그런 번거지 형태고요. 뭔가 썼을 때 굉장히 흐물흐물거리고 이 광대를 살짝 가려주는 이 깊이감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런 블랙 번거지 하나 있으면 그냥 뭐 코트를 입든 그냥 뭐 무스탕을 입든 어떤 아우터에도 좀 매치하기 편한 디자인과 컬러라서 굉장히 손이 많이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니노가 생각보다 가격들이 다 되게 저렴? 하더라고요. 약간의 털 빠짐은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쏙 잡았을 때 한 뭐 서너 개씩 이렇게 잡히는? 근데 뭐 우리가 굳이 털을 잡아 뗄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그거만 빼면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저렴한 느낌의 털 모자가 전혀 아니고요. 제가 원래 산 가격이 한 두 배라고 했어도 충분히 샀을 법한 그런 디자인과 활용도라고 생각해서 아주아주 만족합니다. 앞으로 얘는 정말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너무 깔끔하지 않아요? 좋아, 좋아. 그리고 위드니노에서 구매한 또 하나 제품은 바로 이런 갈색 앵클 부츠예요. 너무 예쁘죠? 사실 이 제품은 너무나 큰 단점을 하나 말하고 시작해야겠어. 얘는 냄새가 진짜 처음에 너무 안 빠졌어요. 그 특유의 그 구두약 냄새? 아무튼 이 뭔가 유약 냄새가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사실 저는 냄새 빼려고 얘를 밖에다가 한 3일 정도 뒀는데도 아직도 약간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머리 아플 정도? 그래서 그거는 좀 알아두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가격도 5만 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무광의 앵클 부츠는 많은데 이렇게 유광? 앵클 부츠는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너무 코디하기가 편하고 특히 얘가 발이 좀 편한 편이었어요, 저한테는. 보면은 여기 한 3cm 정도의 이런 굽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사실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 불편한 신발 정말 못 신겠더라고요.
그래서 앵간한 힐들 지금 다 처분하고 옛날에 막 이만한 거 신고 다녔는데 절대 못 신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저한테도 발이 좀 꽤나 편하게 느껴졌고, 사실 부츠들은 가격이 좀 센 애들이 많은데 얘는 5만원 아래라서 좀 가격대도 만만하고 어떤 가을 겨울의 아웃핏과도 정말 매치가 잘 될 그런 형태? 디자인의 부츠라서 컬러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있으면 이번 가을 겨울 아주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는 냄새가 많이 나요. 꼭꼭꼭 냄새를 빼고 그 다음에 신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8가지 알짜배기템들을 다 보여드렸는데 저랑 취향이 좀 통하시는 분들은 이 물건들 한번 구매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질도 뭐 행복도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